오늘 제가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맨날 우리 이경규 선배께서 이제 뭐 너는 말이야 철학의 부재야 상식이 없어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차문인 석자면 차문인 석자면 호구된다. 아 맞아. 박명수 명언. 티끌모아 태산 아니죠? 티끌모아 티끌. 티끌입니다. 예. 유시민 선임님께서도 티끌모아 티끌 듣고 박수를 세 번 치시고 99% 맞는 말이다. 유시민 선생님도 저를 인정했는데 경규 형이 솔직히 시민 형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유시민 형이에요. 예? 아, 친하니까. 상식이 뭡니까? 상식의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지금 잠깐만요. 주제어를 던지는 건데 이렇게 화를 내면서. 아니 기분이 나쁘잖아요. 철학의 부재니 상식이란 것은 상식의 정의. 상식. 상식 수준으로 살아라. 그때 그 상식이에요. 정의를 얘기해줘요. 여덟 시 물어보잖아요. 자. 상식은 뭐? 상식이 그럼 야. 진짜 정확히 그러니까 이제 좀 저 사전적 의미로 좀 말씀을 그래, 드리면 설명해봐요. 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예? 지식, 판단력, 사리 분별 그거를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좀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상식이 없어. 이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식이 없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어떤 일상에 벗어나가지고 행동할 때.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람뿐 아니라 뭔가 상황을 보고도 상식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렇죠. 말도 많이 쓰잖아요. 아니 그 말하는 걸 잠깐 들어보면 네. 그건 용만이 형이 네. 상식이 많고 박식해 보이죠. 왜 그래요? 경규 형이랑도 이렇게 같이 해보면서 느끼는데 아, 이 형님도 굉장히 상식이 많으신 분인데 포장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포장지가 포장지가 그러다 보니까 포장의 부재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개그맨들 중에서 이제 MC 네네네. 하는 분들 중에 상식 있는 분들은 네. 퀴즈 프로를 해봐요. 네. 경규 형도 퀴즈 프로를 한 두세 개 하셨어요. 네. 박명수가 푸는 퀴즈 최강 연습 퀴즈쇼 퀴즈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식이야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정도 배웠으면 끝이야. 아 초등학교 아니, 수준을 상식으로 본다? 아, 그건 아니죠. 그 예림이 왜 중학교 왜 보냈어요? 예림이 대학 왜 보냈어요? 아, 왜냐면 요즘 자연적으로 아니 제가 자연스럽게 아니, 하면서 와 이래서 나는 가족을 예능에 절대 안 내보내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죠. 아.